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록자 블루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5월 첫날 일상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남겨봅니다. 이전 앞선 영상에서 탈부착 자석 방충망체 설치에 관한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테라스 풍경 사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위해 처음 찾은 곳, 송추 가마골 식당 풍경을 담아보았습니다. 짧은 동영상 촬영보를 편집해서 올려본 영상입니다. 다 마신 커피통에 식물 영양제와 알비루를 넣은 작은 삽목 성장용 꽃병으로 대신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니깐 삽목한 장미와 제라늄이 잘 크더군요. 그동안 틈틈이 식물 영양제와 비료로 관리하고 날씨가 점점 화창해지고 더워지니까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반응이 없는 귤나무 등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제라늄 꽃이 그동안 안 피워져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드디어 꽃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삽목했던 제라늄도 잘 크는 듯 합니다. 그동안 잡곡살에 쌀뜨물을 주기도 했더니만 좁쌀인지 다른 곡물로 인해 이름 모를 식물들이 폭풍 성장하는 모습이네요. 카네이션들은 잘 자라고 있고 슈왈츠마돈나 장미나무 화분 중 하나는 잘 자라나고 있고 지난번 분갈이 한 녀석은 시들시들 아마도 죽은 듯 합니다. 왼쪽이 노란 국화꽃나무, 오른쪽이 하늘고추나무,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이것들 또한 죽은 듯 하네요. 새봄이 되어 추가로 화분을 더 구입할까 하다가 있는 화분이라도 잘 관리나 하자라는 취지로 지켜보긴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확실하게 날씨와 온도가 식물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더 배울 게 많지만요. 오후 5시, 6시쯤에 도착한 송추. 갈비탕이 유명하다고 찾아온 송추 가마골 본점. 그런데 별관에서는 갈비탕이 주말과 휴일엔 제공이 안 된다고 해서 본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네요. 일부 식당들은 안내문도 없고 주말과 휴일에 이런 식이더군요. 그래도 이곳은 본관에서라도 갈비탕은 판다고 하니 온 김에 본관으로 이동 중이랍니다. 출렁다리 풍경입니다. 식사를 하고 주차해놓은 별관 주차장으로 다시 넘어가기 전 해는 저물어가고 조명으로 색다른 분위기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나름 맛도 좋고 잘 꾸며놓은 송추가마골 본점 풍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